칸초한테 새아빠가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연기를 잘해서 처음 보는 사람. 어머, 아빠가 또 바뀌었네. 아빠! 이렇게. 내가 최근에 유튜브 보다가 봤는데 이제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니까 자취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하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그치. 그러니까 자취라기보다는 이제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자. 약간 자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원래는 저 자취하고 잘 취해요. 약간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개그맨들 하는. 20대. 그치. 그 20대지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자취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다. 이거는 거의 독립이다. 자, 제가 봤을 때 유다현 씨 집은요, 저희가 나가자마자 자기야 촬영 끝났어 올라와. 근데 명의가 왠지 유다현 씨 말고 남자 명의로 되어 있을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근데 남자들이 와서 보면은 결혼할 준비를 해놓고 남자를 찾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가 그 살림을 다 준비해놓으면은 딸이 시집을 늦게 간대. 그런 말이 있어. 진짜로. 야, 나 진짜 소름 끼치는 거 같아. 근데 진짜야. 준비해놨, 어머. 왜냐면 왜? 내가 엄마가 살림을 준비해놨어? 담배 타 버리라고 해! 냄비랑 후라이팬이랑 식기용품 엄마 다 사놨는데 내가 어제 청도에서 왔거든? 근데 어제 그걸 새로 꺼내 썼어. 왜냐면 언니가 너무 결혼 안 가서 언니 이제 시집가겠다. 야, 이거 한 지 7년 넘었어. 엄마가 사놓은 지 비싼 걸로. 그래서 그때까지 시집 못 갔단 거야. 진짜로? 아, 근데 이게 엄마 보고 있어? 와, 진짜? 우리 둘째 이모가 진짜로 딸내미 시집살이를 사놨대. 갖고 이것 때문에 내 딸이 시집 못 간다 해가지고 그걸 다 썼대. 그러고 나서 선 보고 바로 시집을 갔다. 선을 보긴 했는데 어쨌든 선을 그전에도 봤는데 시집 못 갔단 말이야.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못 갔네. 봐라. 아니, 엄마가 저걸 사놔서 못 갔네. 옛날에는 미팅이라고 했는데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이제 선이 소개팅, 소개팅. 소개팅 맞선이죠, 이제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자취하는 여자를 남자들이 그치? 좋아하잖아요. 그치. 근데 여자들도 자취하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나도 근데 사실 않아? 독립한 남자가 좋아, 편해. 나도 독립한 남자 집으로 가고 싶은데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데리고 가야지. 어쩔 수 없어. 싫어할 수도 있고 개털 날리면 민폐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계속 집으로 오는 것 같아. 오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오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죄송한데 여기에 몇 명이 칸초한테 새아빠가 여러 명 있어요. 저 친구가 연기를 잘해서 처음 보는 사람. 어머, 아빠가 또 바뀌었네. 아빠! 이렇게. 아, 부끄러워. 얘도 프라이버시 지켜줘. 칸초야, 새아빠 찾아요 해. 아빠를 찾습니다 해. 칸초 무슨 애니 제가. 언니 미안한데 언니가 뽀뽀하니까. 칸초야, 엄마 싫어? 한참 엄마 싫어. 아, 얼굴 너무 조그맣지?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언니 진짜 싫어하잖아. 나도 애한테 자유를 좀 줘. 옛날에는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갈래 이랬잖아. 요새는 우리 집 가서 강아지 보고 갈래? 고양이 보고 갈래? 이랬잖아. 우리 강아지 이뻐 한번 보고 갈래? 나는 개를 안 키우잖아.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강아지 보고 갈래 하고 내가 들어가면 언니가 술 먹고 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물어와! 이렇게 하는 거지. 에이, 잘못 물렸네. 만약에 언니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많이 왔죠.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면은 보통 언니는 언니의 그런 진짜 모습 다 보여주는 편이야? 아, 쌩얼은 좀 늦게 보여주는데. 아, 진짜? 쌩얼은 좀 천천히. 처음서부터 천천히 까는 재미가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다 보여주기보다는. 근데 대박인 게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난 여태까지 사귀었던 모든 남자친구들이 나는 거의 자면 다 보여줬거든? 난 일부러도 막 나중에 봐 싫어 천천히 그러니까, 보여줘. 아, 당연히 그러긴 하는데 막 내가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화장한 느낌이 너무 답답해서 나랑 똑같네. 난 집에 가면은 지워야 되긴 해요. 나도. 나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나는 항상 늘 아무리 수리해도 화장 무조건 속눈썹 떼고 화장을 지우고 잔단 말이야. 남자한테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술 마시다가 내가 이제 화장 지웠다? 그랬는데 너무 예의 없는데? 허락도 안 했는데 왜 쌩얼을 보여줘? 이 얘기를 들었어. 진짜? 면전에 대놓고.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왜 너는 내 허락 없이 화장을 지워? 내 앞에서 쌩얼을 보여준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너무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봉순처럼 자. 미안해. 한결같이 쪼그리 미안해 이랬지. 바로 오빠 맞받아 쳤어야 했는데. 그때 약간 성향이 약간 좆밥이었어. 지금 돼? 뭐 지금은 좆밥에서 좀 업그레이드. 너 뭐 돼? 아 지금은 약간 1% 덜 좆밥. 아 근데 이런 적 없어? 나는 친구가 날 좋아하는 줄 알고 오해했던 적이 있거든. 아 진짜 없어? 나도 없는데. 진짜 없어? 없어. 아 나 그럼 도끼병인가 봐. 진짜 도끼병인가 봐. 왜 어떻게 했는데? 친구가 밥 먹자고 했는데 어 얘 나 좋아하나 했어? 아니 저는 연락도 되게 자주 하고. 친구니까. 근데 전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걔는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가 어 나 좋아하지 마 이랬어? 나 좀 불편해 이랬어? 나 좋아하면 다쳐 이랬어? 아 근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제가 먼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왜 고백 안 하지? 라는 생각을 야 독이 별. 어 같이 밥도 야. 먹고 했는데 왜 고백 안 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너 왜 나한테 고백 안 해? 이랬어? 했구나. 아직 안 했어.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아니 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고. 아, 네 소리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했냐고.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왜? 아니, 너무 부끄러워. 뭐라고 얘기했냐고. 야 나도 너 나쁘지 않은데 넌 나 어때? 라고 했어? 아니 근데 이거를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친구한테 얘가 나 좋아하는 거 같다. 아이씨 너 최악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뭐래? 근데 친구가 그때는 그거를 돌려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뭐라고 말했는데? 정신 차려 인연아. 아니 나 이랬어. 근데 어 아닐걸? 약간 나는 그때 걔가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데. 아 아니야. 그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아닐걸이 맞는 것 같아. 봐봐. 이상한 게 뭔 줄 알아요? 서울 등불축제 있죠? 응. 거기 단둘이 갔다니까 걔가 먼저 가자고 해서. 아 등불축제를 나랑 둘이 단둘이 하는 게 말이 돼? 네가 가자고 했을 때 너 아니 걔가 가자 했다니까? 그러니까 화이트 톤으로 예쁘게 하고 갔어? 당연하죠. 그럼 걔는 어떻게 하고 나왔어? 걔도 되게 말끔하게 꾸몄어. 그리고 끝나고 같이 커피 마셨어? 당연하죠. 밥도 먹었어요. 근데 예림아 아닐걸? 그럴 때 써먹는 거 있잖아. 나 다음 주에 소개팅 들어왔는데 할까? 나는 친구 관계에서 다현이 말처럼 저거 되게 많이 써먹었거든. 어. 약간 알고는 싶은데 대놓고 못 묻겠어서 남사친이니까 나 다음 주에 소개팅 들어왔는데 할까? 이러면 진짜 친구잖아. 해! 하고 끝이 해? 끝인데 봐봐 남자로 보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해! 라고 해. 해! 해! 했는데 그날 소개팅 어땠어? 라고 카톡이 오더라고. 당일에! 대박이 뭔지 알아? 눈 초롱초롱한 거 봐. 대박이 뭔지 알아? 대박이 뭐냐면 생각해보니 걔가 소개팅 받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나는 그때 걔가 나한테 떠보는 줄 몰랐어. 떠보는 거 아닐걸? 얘만 떠보는 거 아닌 거 같아. 아닐걸? 걔가 이게 뭔지 알아? 나는 진심으로 상담해줬잖아. 아니 걔도 진심으로 상담받기 원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상담해줬는데 진심으로 상담을 받더라고요. 그게 진심이니까. 아니 물어본 질문이 진심이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진짜 소개팅이 궁금했던 거니까. 근데 끝까지 와 이 새끼 진짜 생각보다 순진하다. 귀엽다. 야. 근데 아 진짜 아닐걸? 그 친구가 만약에 키스를 막 했어. 그러면 사귀었을 수 있어? 기다리고 있었구나. 봐봐 얘가 이렇게 얘기한 게 뭔지 알아? 왜 얘기하겠어? 얘는 이성으로 보였던 거야. 장난이야. 근데 걔는 자기를 안 봐서 지금 아, 계속 아니야. 나는 걔가 다 저들 쪽으로 다가오길 바랬어. 그럼 네가 먼저 다가. 네 나한테 얘기했잖아. 언니가 먼저 움직이라고. 근데 그때 순수했다니까. 그럼 언니는 같이 등불축제 가고 막 이랬던 친구가 언니한테 약간 손을 약간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아니래. 친구면 손은 잡았는데 소름 끼치고 키스를 했는데 기분이 좋았으면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근데 난 약간 그 남자친구 기준이 딱 스킨십을 할 수 있냐 없냐인 것 같아. 얘는 죽을 때까지 친구다 하면 딱 친구. 근데 얘는 친구인데 스틸리면 얘랑 나쁘지 않은데 하는 애들은 또 이렇게 냅두고. 어 무섭다. 친구인데 스틸리면 뭐 스틸림. 넌 좋댔어. 그렇죠. 좋댔지. 좋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돼지고기를 사주는 남자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소고기를 사주는 그거는 그런 얘기가 있어? 언니들 아니 이거 소가 몰라요? 소가 비싸서? 답답하다. 야 네가 제일 아닐걸? 아니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겹살은 마음 없이 사줄 수 있지만 소고기는 마음 없이 사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소고기보다 삼겹살 사주는 남자를 더 좋아해.
언니, 나는 언니가 남자친구 생기면 제일 궁금할 것 같아. 나도. 왜? 어떤 놈이 걸려들었나. 잘못 걸렸지. 아니야.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 그리고 그때는 술꾼에 소개했으면 좋겠어. 니부터 까, 그럼. 니부터 까고 얘기해. 나는 결혼할 때 깔 거야. 나는 결혼할 때 이거 술꾼에 그 라이브 방송 짠하녕. 왜 여기 의사도 물어봐야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뭔데 까? 라이브 왜 짠하냐는 얘기하면서 네 결혼식 왜 까? 여기서. 아니 다 하자. 우리 그래 결혼하면 여기서 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거 혜지랑 호철 오빠처럼. 근데 내가 볼 때 제작진이 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별로 안 궁금해하셨어요. 미안합니다. 투명이 같이 앉아있거든. 언니 그럼 여기 대출금이 얼마나 있어요? 평수로 얘기하자. 마음 아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 그럼 현관문 이상 갚아줄 사람 내가 불러도 돼요? 갚아줄 남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갚아줄 남자가 머리 있어요? 머리 있고 키 크고 네. 평상시에 언니가 이상해요. 아 오. 내가? 자기야 전화하세요. 오. 예. 나쁘지 않은 또라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또라이? 정말로 그 오빠가 살고 있는 집만 팔아도 반 정도는 네? 오빠 그럼 니마이로 내가 오빠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니마이 진짜 진심으로 오빠 스타일이거든? 키 크고 졸라 섹시하고. 너 키 큰 여자 좋아하잖아. 나 윤서. 뭐라는 거야? 아, 나 말고. 야, 아, 내 말고. 말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윤서언니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 아니라고. 아, 오빠 잠깐만. 진짜 언니 통화해. 진짜 오빠 스타일이야. 니마이. 니마 술자리. 오케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유다현입니다. 아, 우리 다현 씨. 아, 우리 다현 씨. 야, 봐서 아흥 이래. 아, 우리 다현 씨. 어, 왜 저래? 잘 지냈어요? 아, 그럼요. 누나. 언제 한번 뵈야죠. 예림이랑 친한 줄 몰랐어요. 아, 예림이 너무 친하죠. 아, 진짜? 윤서누나랑도 친하고. 둘 다 친해. 아, 우리 앞으로는 뭐 누나랑만 가까워지면 되겠네요. 존나 싫어. 우리 이따 셋이 뭐해? 아, 술 먹지. 어, 오빠 일단 와봐. 다현이 너 술을 못 먹을 텐데. 다현이라니. 오라고 일단. 일단 회의를 끝내면 전화할게. 연락하세요. 알겠어. 예. 저도 할게요. 저도 유다현 씨가 또 이상한 남자가 있어요. 저도 할게요. 진짜? 오빠 어디야? 예쁜 여자랑 술 먹고 있어서 전화했지. 아. 다현 집이거든 지금. 유다현 씨 집이야? 응. 주소 찍어봐. 야, 못 가더라도 내가 요새 배민에 뭐 오늘 술 많이 드셨으면 해장이라도 내가 죽이라도 보내려니까. 소 스윗. 선배님 제 집 주소 부를게요. 얘네 집에 씨발 똥 한 바가지. 오빠 우리 집 알지? 아. 뭐 보내줄 거야? 아이 우리 뭐야 윤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보내주지. 어, 뭐야 나는 또 한 바지를 보냈네. 자 왜냐면 남은 씨가 제 남사친이고 제일 친한 남사친. 어? 아까 남사친은 발전 가능성한 남사. 수틀릴 수 있는 거? 남호연이는 예. 아 뭐야? 맞잖아요 자기야. 너 진짜로 나 지금 옆에 검사 형이랑 다 있거든. 너 여기서 바로 지금 구속될 수 있어. 그치 새거랑 차기 전에 이따 차. 인태규 오빠 전화해볼까? 아 미안해 유부남이잖아. 맞아. 어 여보세요? 오빠. 어. 어디야? 나 지금 여기 축구 보러 진군이네 왔어. 아. 네 선배님. 어디야? 저 잠깐 친구 만나러 망원동 왔습니다. 야 끊어 이 새끼. 그냥 전화할 남자가 너무 없는 거 알지? 거의 다 유부남이야. 그냥 우리끼리 먹고 가자. 리멤버. 암, 냠냠. 맨날 이 지랄이야.